내일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많이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9에서 16도로 한낮에는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산지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대기가 계속해서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 영서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나쁨,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한때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에 비 또는 눈이 한 차례 예상되고요. 이후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은 서풍이 불어들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고 동쪽 지역의 대기 건조함은 심해지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한낮에는 공기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